안녕하세요. 놀림들 지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내 여러 곳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비 내리는 날이 많았는데 우리 놀림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모쩍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구민성 작가의 작품 약수터의 남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민성 작가님은 유튜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작가시죠.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소박한 에피소드를 뻘밭에서 진주를 캐내듯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많이 쓰십니다. 약수터의 남녀는 혼자 사는 노년의 남자의 일상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로서 한 여인의 뒤틀린 삶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여다보는 소설인데요. 부부의 삶이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생활하다 보면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시 더위 식히시며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약수터의 남녀 지연이 구민성 1 저리가 저쪽 물 먹어. 명규는 박새를 쫓으려고 팔을 저었다. 그러나 배짱 좋은 박새는 날아가지 않고 돌절구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 돌절구는 약수가 모이는 물통이고 거기에서 파이프를 타고 나오는 물을 사람들이 받는다. 말하자면 약수와의 터미널인 셈이다. 그런데 박새가 그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몇 번 찍어 먹고 꽁지를 깐죽댄다. 그 정도면 예쁘게 봐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녀석이 뺑 돌아앉더니 똥을 찍 싸는 것이다.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따 똥을 싸? 이 더러운 새끼. 명규는 화가 나서 좀 큰 동작으로 박새를 쫓아버렸다. 명규는 집집에서 돌절구를 씻기 시작했다. 씻으면서도 더러운 새끼, 새대가리 새끼 등등으로 궁시렁거렸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누구에게 욕하세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규는 등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참 맑다고 생각하며 뒤로 돌아보았다. 예쁜 여인이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완전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단아한 이마와 크고 깊은 눈이 보기 좋았다. 이마 위에 몇 올 흘러내린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특히 연두색 손수건으로 뒷머리를 묶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건강미가 느껴졌다. 그녀에게서는 신선한 화장품 냄새가 났다. 기분 좋은 향기다. 여긴 어르신 혼자뿐이신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 글쎄, 저 박세란 놈이 여기에서 똥을 싸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혼을 내는 중이지요. 그래, 박세가 뭐래요? 사과라도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자식이 공중도둑도 모르고 싸가지 없잖아요. 처음부터 혼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돌절구를 비대로 쓸지도 몰라요. 노팬티 녀석이 에티켓도 없이 말이지요. 여인은 밝게 웃었다. 비대니 노팬티니 하는 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외진 곳에 모르는 남자와 달랑 둘이 있는데도 경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잘 붙이는 걸 보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다. 잠시 후에 여인이 마스크를 벗었다. 참 예쁜 얼굴이다. 발랄하면서도 이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여인이 파란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물을 받아 마셨다.
명규는 방금 그 바가지를 눈여겨보아두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도 저 바가지로 마셔야지 생각했다. 돌절구를 다 씻은 명규는 여인의 물통을 먼저 갖다 댔다. 자신이 먼저 물을 받아서 가버리면 이 외진 곳에 여인만 남게 되는데 그게 내키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어르신은 이 근처에 사세요? 자꾸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제가 뵙기엔 연세가 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연세까지는 아니고 이런 근처에서 예순 쪽으로 자꾸 돌아보는 정도 되지요. 어머, 표현도 참 좋으시네요. 혹시 글 쓰세요? 잠깐요.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이 밀리네요. 그랬다. 여인은 궁금한 것이 많았고 그걸 여과하지 않고 물어댔던 것이다. 명규는 낯선 사람의 관심이나 질문을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물어주어서 반갑고 고마웠다. 사는 곳은 저기 고개 넘어 미륵바위 옆이고 나이는 대충 그렇고 또 질문이 뭐였지요? 네, 글 쓰시는지 여쭈었어요. 아, 그... 젊었을 때는 나름 문학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안 쓰지요. 산에 사시는데도 많이 바빠요? 그럼요. 텃밭에 채소 키우고 꽃밭에 야생화 키우고 가슴엔 꿈도 키우지요. 또 짬짬이 약속해러 다니고 하여간 눈썹이 휘날리게 바빠요. 산에서 말 상대가 없던 명규는 이 여인이 반가웠다. 그래서 뭐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저는요, 이름은 최정미, 사는 곳은 읍사무소 옆인데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비밀이고요. 이 정도면 기본 소개는 됐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식당 하시는군요. 상호는 뭡니까? 진미 순두부라고 해요. 우리 숙모님의 레시피대로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해요. 엄마 아닌 숙모님의 레시피를 하는 것이 명규는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아, 네. 순두부 좋지요? 언제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참, 지금은 식당이 바쁜 시간 아닌가요? 네. 오늘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해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하는데 한 며칠 걸린대요. 그럼 주인이 옆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주방 언니와 인테리어 사장님이 잘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약수터에 오죠? 본래는 아침 일찍 왔거든요. 아, 그랬나요? 여기 물 참 좋죠? 나는 5년 가까이 먹었는데 위장병 다 고쳤고 고혈압도 많이 나았어요. 산들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또 상큼한 향기가 날아왔다. 명규는 심호흡으로 그 향기를 마셨다.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좋았다. 그런데 또 그 박새가 와서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이번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다. 슬그머니 화가 난 명규는 옆에 세워두었던 등산 지팡이를 들고 쫓으려고 했다. 아니, 어르신, 그냥 두시죠? 물 나눠 먹는 게 제일 독한 인심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아니고 이놈들이 또 똥을 싸면 두 녀석이니까 똥상 피지요? 그러면서 기어이 박새를 쫓아버렸다. 하지만 박새는 멀리도 안 가고 바로 입구의 동백나무 가지에 앉아서 깐죽댄다. 정미의 물통 두 개가 다 차서 명규가 차에까지 들어주었다. 이 차 이름이 뭐지요? 모닝이에요. 오래됐지만 아직 생생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색깔도 노랗고 생김새도 아담한 게 꼭 참외 같네요.
사내는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물통을 받아들 때 정미의 손이 살짝 닿았다. 여름인데도 손이 차가웠다. 그러나 매끄럽고 예뻤다. 손이 너무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 명규는 함께 더 있고 싶어서 말을 또 붙였다. 아이고, 차 안에 강아지도 있었구먼. 예쁘네요. 쟤는 이름이 뭐죠? 칠복이요. 일곱 가지 복을 받으라고요. 서울 살 때는 강수였는데 여기 와서는 시골 이미지로 개명했어요. 하하하, 개명을 해요? 그래, 강수는 무슨 뜻이지요? 강남 스타일, 줄여서 강수, 웃기죠? 정미의 애교스러운 말과는 달리 눈가엔 물기가 촉촉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기막힌 사연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명규는 말머리를 얼른 바꾸었다. 그럼 칠복이도 데리고 내리지요. 물도 먹이고. 아니요. 약수터에 개털 날리면 안 된대요. 그저께 새벽에 어떤 할머니에게 혼났어요. 명규는 정미에게서 애견인이라는 공감대를 느끼고 그것 또한 반가웠다. 정미를 보내고 돌절구에 돌아오니 박새 두 마리가 또 거기에 앉아있다. 야, 이 새대가리야, 죽을래 나갈래? 명규는 소리 지르며 등산 지팡이를 휘저었다. 아니, 처사님 왜 그러십니까? 굵은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체격이 큰 젊은 스님이었다. 아, 스님, 글쎄 이놈의 새가 여기서 물을 먹고 먹는 건 좋은데 이 돌절구에 똥도 싸요. 이 좋은 물을 똥물로 만드니까 내가 이놈을 쫓는다고. 어휴, 처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 원효대사께서는 해골물 마시고 득도 하셨잖아요. 그건 모르고 마셨지. 알고야 누가 그걸 마셔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원효도 알고 마셨다면 득도 못했을걸요? 스님은 대답 대신에 캬, 물맛 좋다 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마셨다. 아, 그런데 네 개 중에서 정미가 마셨던 파란색 바가지로 마시는 게 아닌가. 더구나 정미의 입술이 닿았던 쪽에 스님의 입술이 포개진 것이다. 아이고, 저 중놈이 어째 그 바가지로 하필 그쪽에. 그러나 명규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젊은 스님은 입가를 쓱 닦더니 큰 스님과 상의해서 뚜껑을 만들어야겠다는 말만 남기고 암자 쪽으로 갔다. 결정권도 없는 따까리 중놈이 말이지. 명규는 툴툴대면서 빨간색 바가지를 잡았다. 명규는 저녁 먹는 동안에도 늘 정미가 생각났다.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도 계속 정미가 생각났다. 이러다 황혼 상사병 생기겠다 싶어 피익 웃었다. 2. 명규는 아침부터 면도를 하고 옷도 손질하고 부산을 떨었다. 본래는 부추밭에 풀 뽑을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미루고 신발을 손질했다. 오전 내내 이 옷 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12번도 더 거울에 비추어 보며 바빴다. 약수터 가는 사람치고는 심할 정도로 겉모습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식당 인테리어가 며칠 걸린 댔으니 오늘 또 정미를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제법 들썩였다. 명규는 매일 점심 먹은 후에 약수터로 간다. 이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 기다리지 않으니 좋다. 그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듣는다. 지금은 건강정보 채널을 골랐다. 젊은 의사는 노인의 건강학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현대인들의 부족한 운동량이 어쩌고 하더니 빠르게 걸으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고 열심히 설명한다. 나이 들면서 땀을 많이 흘려야 노인 냄새가 안 난다고도 했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평소에 늘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땀 흘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 정미 옆에 가서 땀 냄새 폴폴 날리면 어쩌나 싶었다. 그래서 매일 다니던 지름길을 버리고 그늘이 많은 숲길로 둘러갔다. 명규가 약수터에서 물을 다 받아도 정미는 오지 않는다. 어제는 이 시간쯤에 왔는데 오늘은 왜 오지 않는지 궁금했다. 명규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처음의 궁금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으로 바뀌었다. 명규는 물통의 물을 입구 쪽 봉수나 무더기에 천천히 부었다. 그리고 물을 새로 받았다. 주차장 쪽으로 연신 보면서 세 번이나 물통의 물을 버리고 받고 반복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나왔다. 시장에 가야 할 시간이다. 지난 장날에도 늦게 가서 묵은지를 못 샀으니 오늘은 서둘러서 파상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집에 물배낭을 내려놓은 명규는 차를 몰고 나섰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후텁지근하다. 장터에 도착한 명규가 반찬가게 쪽으로 가는데 바로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이거 사줄까? 정미 목소리였다. 명규는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기도 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이내 굵직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명규는 궁금했지만 뒤로 돌아보지는 않았다. 정민은 명규의 등 뒤에서 물건을 고르는 중이다. 명규는 혹시라도 정미가 아는 척하면 어색할 것 같다. 묵은지를 뻔히 보고도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기에 들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박 소리하는 아이처럼 가슴이 뛰었다. 명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미 쪽으로 보았다. 정미는 키가 작아서 보일락말락했고 같이 있는 남자만 보였다.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당당한 체격이다. 검정색 티셔츠가 터질 듯이 팽팽한 몸은 근육으로 뭉쳐 보였다. 외국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람하다. 저런 몸이라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옆에 선 정민은 몸집이 작아서 굵은 참나무에 다람쥐 한 마리 붙은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명규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계란 한 판과 고등어 두 마리를 사고 어슬렁거리다가 그들이 멀리 가는 것을 보고서야 묵은지를 샀다. 명규는 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가 생각났다. 그는 누구일까? 정미와 어떤 관계일까?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외국 영화의 근육남이 이제야 생각난다. 배트맨일 거야. 아니면 황금박쥐일까? 어쨌든 몸짱인 것은 맞다. 명규는 실베스터 스텔론처럼 우람한 몸매보다는 이소룡 스타일의 섬세한 근육을 좋아했었다. 10대 시절에는 용쟁호투 영화 보고 쌍절곤을 연습했지만 이틀 만에 팔꿈치 다치고 포기해버렸다. 그래도 꿈 많고 푸른 시절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명규가 항상 주차하는 자리에 베이지색 벤츠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이 차는 뭔데 내 자리에 있어? 명규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빵야 빵야 꼼짝마 하면서 한 사내가 왕소나무 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이게 누구야? 정수, 염정수 아닌가? 야, 정수가 뭐야, 형님에게. 군대 동기였던 정수는 느물느물 웃으며 명규의 손을 잡았다.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왔어? 놀래켜주려고 불쑥 왔지? 그래, 놀라 죽겠네. 무슨 국세청 조사반도 아니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매너는 딱 질색이야. 아, 미안하네. 다음부턴 미리 전화하고 올게.
됐지? 좋아. 또 무단 침범하면 엉덩이를 걷어찰 거야. 명규는 지청구를 적당히 거두고 원두 커피부터 내렸다. 역시 커피는 좋은 사람과 마셔야 맛이 더 좋은 법이라고 말하며 명규는 귀떨어진 종이 부채를 내놓았다. 여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고 나는 선풍기 바람도 싫다네. 정 더우면 부채만 쓰지. 명규는 밥을 새로 안치고 묵은지 넣은 고등어찌개를 끓였다. 민들레 김치, 취나물 무침, 더덕 장아찌까지 차리니 밥상이 제법 괜찮아 보였다. 염정수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산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바빠 죽겠는데 외로울 틈이 어딨어? 그리고 왜 혼자야? 개가 두 마리고 새와 개구리들, 다람쥐까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어이 친구, 그러지 말고 재혼하지 그래? 노 땡큐, 그 골치 아픈 걸 왜 하나?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마음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살면 안 좋아.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할까? 뭐야? 요새 그 말 많은 성상납인가? 난 사양하겠네. 명규가 손까지 휘저으며 거부어사를 밝혔다. 그러나 염정수는 진지했다. 아니, 내 말 더 들어봐. 외짝 고무신만 신고 그러면 벗은발이 상하거나 얼마 못 걸어. 그래서 말인데 재혼을. 글쎄, 난 싫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 이 사람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권하는데 무조건 싫다니 섭섭하네. 이유나 좀 알자고. 좋아. 그렇게 말하니 내 생각을 말해주지. 내가 한 여자를 만난다면 장난삼아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아주 진지하고 멋지게 사랑할 거야. 여자를 정말 아껴주고 내 진정을 다 바칠 거야. 정말이야. 이야, 대단한데? 그래, 그 정도면서 왜 재혼을 싫다고 하나? 염정수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섞인 마음으로 물었다. 그런데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못 빠져나올 거야. 명규는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며 말을 멈추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여자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서로가 얼마나 좋은가. 그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다른 여자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 혼자 행복하면 먼저 간 마누라에게 미안하잖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저 청승을 어쩌나. 야, 그래서 싱글 예찬인가? 나보라고. 마누라는 오랜 친구고 애인은 새 친구야. 내가 뭐 새 친구 예쁘다고 옛 친구 버리는가? 아니지. 그리고 난 둘인데 자넨 아예 없잖아. 2대빵이구먼. 2대빵이든 3대빵이든 상관없어. 그래, 정말 혼자 살다가 죽을 텐가? 진짜 외롭지 않아? 글쎄, 결혼 조건 없이 말동분 성도면 몰라도 재혼은 전혀 생각 없어. 말동무라면 연애라는 뜻인가? 어이, 염정수. 지금 우리 이러는 게 바로 말동무야. 그렇다고 우리가 연애하는 거야? 명규는 딱 잘라 말하고 화제를 정수 중심으로 돌려버렸다. 정수는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들에게 맡기고 은퇴했단다. 가끔 큰 입찰 정도만 봐주고 거의 맡겼는데 다행히 아들이 잘 하더란다. 그래, 요즘은 세차 뽑아 여행이나 슬슬 다닌다고 했다. 주로 아내와 동행하지만 지금처럼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댔다. 때로는 여자친구와도 다닌다며 반은 쑥스러워하고 반은 우쭐대는 듯한 표정이다. 한참 떠들던 정수는 골판지 박스를 내려주고 갔다. 라면, 사과, 비스킷, 꽁치 통조림 따위가 골고루 들어있는 박스였다. 명규는 혼자 남으니 또 정미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증도 따라왔다.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까지 몇 가지 관계를 떠올렸다. 그러다가 그 남자의 탄탄한 몸매가 생각났다. 이어 자신의 몸과 비교하면서 강한 열등감을 느꼈다. 명규는 갑자기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식탁에 손짚고 팔굽혀펴기를 했지만 연하문번 하고는 멈추었다. 몸이 영 상했구나 싶어 서글픈 생각이 몰려왔다.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쉬 들지 않았다. 염정수의 재혼 권유, 분명한 거부, 아내 생각, 최정미의 존재, 그녀에게 향하는 마음은 마지막 열정일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면서 정미를 생각하는 이 위선의 정체는 무엇일까? 낱마처럼 얽히는 상념들. 번뇌의 늪에 빠진 명규는 남은 소주를 마저 마시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3. 명규는 어제 땀을 흘리지 않은 데다 저녁에 소주도 마시고 잠까지 설쳤으니 오늘은 땀을 좀 흘리고 싶었다. 그래 아예 등산복을 입었다. 그것도 전신용 거울에 몇 번이나 비추어 보며 모양을 다듬었다. 하지만 근육 좋은 그 사내를 생각하니 자신의 외모에 약간의 열패감도 느껴졌다. 명규는 진돗개 두 마리 중에서 털빛이 좋은 갑순이를 목줄 메어서 낳았다. 정미가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갑순이를 보여주고 싶었다. 갑순이는 보는 사람마다 탐을 내는 호피문이다. 갑순이는 모처럼의 산책이 좋은지 발걸음이 경쾌하고 꼬리 마저 열심히 흔든다. 명규도 약간 들뜬 기분이다. 꼬리 치지 마라 이년아. 명규가 갑순이에게 이년아라고 하는 말은 욕이 아니고 일종의 애칭 비슷한 것이다. 엄마가 딸에게 이 가시나야 하는 것처럼 아기가 없다. 집에 있는 삼손이에게도 늘 삼손이 놈아 아니면 이놈의 자식아 라고 말한다. 이렇게 애견들을 어휘나 하는 것은 혼자 사는 허허로움을 덮으려는 의도였는데 그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정민은 오늘도 약수터에 오지 않는다. 명규는 먼저 돌절구부터 씻었다. 혹시 보지 않을 때 박새들이 똥을 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깨름칙했던 것이다. 그는 돌절구를 씻는 동안에도 주차장 쪽으로 자꾸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 물통에 받은 물을 천천히 부어버리고 다시 받았다. 오늘도 오지 않는가? 혹시 아침에 다녀갔을까? 그냥 가버릴까? 만날 약속도 없었잖아. 근데 만난다 해도 어쩔 것인가? 연애를 할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딸 같은데 몇 살일까? 30대 중반? 40대 초반? 50대는 아닌 것 같고. 명규는 정미의 나이를 짐작해 보다가 열 없어져서 그만두었다. 얼른 생각하면 젊은 여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젊을수록 자신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모닝이라는 자동차처럼 나이는 좀 들어도 생생하면 괜찮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지. 주차장 쪽으로 다시 보아도 조금 전에 풀어놓은 갑순이만 보인다. 명규는 어제 본 정미가 벌써 보고 싶다. 부대에 면회온 애인을 보내고 나서 금방 또 생각하는 일등병이 이렇지. 명규는 옛날 생각에 헛웃음이 피익 나왔다. 물을 다시 받으며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웅얼거렸다. 바로 그때 갑순이가 막 짖었다. 고개를 들여보니 참외 같은 모닝이 갑순이 앞에 조용히 멈추었다. 그런데 갑순이가 하필 차바퀴 옆에 오줌 눌 자세로 쪼그리고 앉는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앞뒤 셀 틈도 없이 튀어나온 말인데
1초의 오차도 없이 정미가 차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자동차 문 열릴 때의 효과음처럼 일치되었다. 멋진 개 데리고 와서 폼 잡으려고 했는데 갑순이가 저런 모습을 보이니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것이다. 정미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쌍욕을 덮어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봐요 아저씨, 방금 뭐라 했어요? 눈이 왕사탕만큼 커진 정미가 어르신 대신 아저씨라 부르며 대들었다. 아예 마스크도 벗고 눈에 힘을 실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개가 웃음을 누려고 해서. 그럼 개에게 개 같은 년아 그래요? 명규는 쌀쌀 맞게 따지는 정미에게 쩔쩔매며 그러나 정성껏 해명했다. 그건 욕이 아니고 애칭이라며 쓰다마 줄 때도 아이고 예쁜 년 착한 년 소리를 예사로 한다며 설레발을 쳤다. 물론 야단칠 때는 방금처럼 개 같은 년아 같은 말도 하는데 좀 있으면 또 몸을 틀면서 귀도 눕히고 좋아한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 그때 갑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이쪽으로 와서 아양을 떨었다. 그 노력의 덕분인지 어렵잖게 오해가 풀리고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 하지만 개도 오줌 싸는 동물인데 욕하진 마세요. 그래도 돌절구에 안 싸니 박새보다는 낫죠? 정미의 좀 누그러진 목소리를 듣고 명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이제부터 조심하지요. 근데 어제는 왜 안 왔어요? 명규는 어제 장터에서 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제는 장날이라서 물건을 좀 샀어요. 오빠 생일 선물도 사고요. 그래, 오빠가 같이 살아요? 아니요, 남편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다가 그냥. 명규는 어제 그 남자가 남편인 것을 알고는 궁금증 하나가 풀렸다. 그런데 정미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더는 묻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주었다. 그럼 물은 어쩌고요? 아, 어제는 생수 사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약수터 물이 훨 좋아요? 당연하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물보다 좋은 물을 못 보았어요. 명규는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겠다는 정미의 말을 듣고 일어났다. 다행히 오늘은 박새가 오지 않았다. 4. 명규는 삼손에게 외출용 목줄을 채웠다. 어제는 갑순이가 산책했으니 오늘은 당연히 삼손이 차례가 맞다. 그래도 갑순이는 질투심인지 소외감인지 계속 지저댄다. 자기를 데려가라고 목이 터지라 시위하는 것이다. 시끄럽다 인연아, 너는 어제. 타박하던 명규는 아차 싶어서 말을 멈추었다. 벌써 약속을 어기면 개만도 못한 주인에겠다 생각하며 쿡 웃었다. 갑순 씨, 제발 조용히 해요. 자기는 어제 갔잖아요. 명규가 갑순의 머리를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순이가 얌전해졌다. 우연일치인지 텔레파시 전달인지 좌우간 신기했다. 명규는 앞서 걷는 삼손이의 줄이 좀 낡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다음 장날에 시장에 가서 새 줄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약수터 주차장에 참에 닮은 차가 먼저 와 있었다. 명규는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칠복이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명규는 삼손을 참나무에 묶었다. 그리고 약수터에 가보니 정미가 물을 받고 있었다. 처음 볼 때처럼 연두색 손수건으로 머리를 뒤로 묶었다. 그날처럼 연한 화장품 냄새도 났다. 이야, 정미씨, 오늘은 1등으로 왔네요. 명규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정미는 얼른 돌아보지 않았다. 정미 씨, 언제 왔어요?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인사를 하니 정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하얀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렸고 짙은 갈색의 선글라스도 썼다. 그뿐 아니라 선글라스 속에는 하얀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 반듯하던 이마마저도 앞머리를 내려서 거의 덮어버렸다. 정미의 얼굴 전체에 맨 피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낯선 얼굴이고 어색한 느낌이었다. 아니, 정미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좀 다쳤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병원에는 바로 그때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다리에 얼굴을 묶고 울기 시작했다. 조금 후에는 엉엉 소리 내면서 어린애처럼 설게 울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정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생각이 확 덮쳐왔던 것이다. 정미는 참새처럼 작은 어깨를 떨었다. 조금 기다리던 명규는 정미를 달래며 주차장 옆의 벤치에 앉도록 했다. 한참 후에 정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오, 정미는 3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그러다가 6살 되던 해에 엄마가 어느 제1교포와 재혼하면서 일본으로 갔다. 할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이 의논하여 정미는 작은 집에서 맡기로 했다. 아직 아이가 없던 작은 아버지와 숙모는 정미에게 친부모 이상의 사랑을 쏟았다. 참하게 자란 정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회사에 입사했다. 정미는 회사에서 하진우라는 성실한 청년을 알게 되어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만난 지 반년도 안 되어 정미는 임신을 했고 진우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정미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으나 진우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주말에 정미의 시골집에 갔다. 매미 소리가 안칼진 늦여름이었다. 작은아버지, 이 사람 제가 사귀는 오빠예요. 안녕하십니까, 작은아버님. 전 하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소, 미스터 하. 나는 최용우라 하오. 그런데 하씨들 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겠소? 글쎄요. 하씨 집승촌입니까? 진우는 약간 자신 없는 표정으로 답했다. 아니, 하씨가 그것도 모르오? 하씨 셋이 모이면 하하하, 안 그렇소? 그 조크 덕분에 숙모와 정미, 진우 모두 긴장이 풀리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다.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작은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정미 야무지고 반듯하게 컸어요. 미스터 하 역시 좋은 청년 같으니 내가 두 사람의 교제를 지켜보겠소. 다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요. 누구든지 우리 정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요. 우리 정미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이요. 그랬다. 작은아버지와 숙모는 정미를 대감댁 고명딸처럼 키웠다. 마을의 동무들이 정미에게 부모 없는 고아라고 놀리다가 크게 혼난 후로는 모두 작은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악동들이 계집애들의 치마들 주는 아이스케끼 장난질을 해도 정미에게만은 언감생심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정미에게 호랑이처럼 용감한 수문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새끼를 핥아주는 너그러운 호랑이였다. 불장난하다가 헛간을 태워도 고함치지 않았다. 기껏 야단친다는 말은 아이고 조심해야지 정도였다. 정미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작은아버지가 지켰다. 작은아버지에게는 정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여성이었다.
정민은 집에 쓰든 학교에 쓰든 험한 쌍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밝은 성격이라 그런지 친구도 많고 성적은 언제나 전교 1등이었다. 다만 작은아버지의 한 가지 걱정은 또래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한 것이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정미가 진호의 집에 인사하러 갔다. 미리 진호에게 들었지만 조경희 여사는 빼어난 미인이었다. 조 여사는 미스 부산진에 선발되었던 그 당시나 환갑이 지난 지금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외모 관리를 했다. 아직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늘씬한 다리와 낭상한 허리, 굵은 체크 무늬의 면 남방과 반백의 생머리가 묘한 매력을 풍긴다. 정민은 다소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최정미라고 해요. 오빠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잠깐, 최씨 집안에는 오빠와도 결혼해요? 순간 정민은 할 말을 잊고 굳어졌다. 엄마, 그건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인데 정미가 긴장해서. 진우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정미 양, 시골에서 자랐다지요? 부모님은 아직 시골에 계시나요? 정미는 또 말문이 막혔다. 진우가 아직까지 정미의 부모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미는 진우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대답했다. 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작은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요? 조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작년 가을에 혼담이 오갔던 박 교장 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진우 녀석이 그 아가씨는 선도 보기 싫다더니 뒤에다가 이런 애를 숨겨두었구나 싶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정미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조분조분 설명했지만 조 여사는 건성으로 들었다. 특히 젊은 나이로 재혼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혀까지 쩍쩍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수절한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도 느꼈다. 조금 더 머물다가 정민은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잔등에 땀도 흘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우울한 기분이 덮쳐왔다. 면접을 망친 수험생처럼 어깨가 처졌다. 이튿날 조 여사는 진우에게 전화로 반대의 뜻을 말했다. 진우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근데 내가 저런 며느리를 봐야겠니? 조 여사는 노골적으로 정미를 싫다고 했다. 우선 부모가 없어서 막 자란 아이처럼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키가 작고 몸도 약해 보인다고 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지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미의 그런 점이 싫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단점들 때문에 선량한 청년의 보호 본능이 움튼지도 몰랐다. 3살 많은 오빠가 몸 약한 동생에게 느끼는 듯한 연민이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게다가 둘은 각자 형제가 없어서 외로움이라는 동질감도 공감하는 터였다. 조 여사의 끈질긴 반대에도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다. 정민은 뱃속의 아기에게 미혼모가 아닌 합법적인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산하여 키우고 싶었다. 정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은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듯이 조 여사도 진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찬성이나 동의가 아니라 방관의 수준이었다. 예식장에 참석만 해주는 정도였다. 심지어 신혼여행 다녀온 아들 며느리가 절을 해도 고개를 돌려버린 조 여사였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란 결혼생활 최대의 스트레스가 된다. 더구나 호르머니의 외아들 아닌가. 또 그 며느리가 반대와 경멸과 방관의 대상 아닌가.
볼 때마다 간섭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조여사였다. 정미로스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조심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본래 약한 정미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다. 젊은 부부에게는 큰 시련이었고 살 좀 떨어지는 아픔이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돌봐줄 친정엄마가 없으니. 조여사의 이런 빈정거림을 듣고 진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진우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다. 그 후에도 정미는 또 유산을 했고 나중에는 임신도 되지 않았다. 조여사는 임산부가 몸관리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면서 닥달하거나 비아냥대며 계속 정미의 감정을 긁었다. 나중에는 진우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과 재혼을 부추겼다. 진우는 벌컥 화를 내면서 그날부터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진우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동안 끊었던 담배와 잘 참고 있던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 그러나 외박을 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다. 진우는 어머니와 정미의 관계를 부드럽게 못 만드는 무능을 자책하기도 했다. 집에 재미를 못 붙이던 진우는 입사 동기인 배성길과 어울리며 도박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내기 당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포카와 빠친코에도 맛을 들였다. 주식과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좀 날렸다. 뿐만 아니라 경마장과 투견장에도 돈을 털어넣었다. 푼돈으로 오락사마 하던 것이 어느 사이에 월급까지 삼키기 시작했다. 카드를 막기 위해서 고객의 돈이나 회사 공금에도 구멍을 냈다.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술과 한숨만 늘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끝내 회사의 감사반에 걸리고 말았다. 고발되어 파면당하고 구속까지 되었다. 정민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았다. 정민은 고객이 맡긴 돈과 회사의 공금 변상 그리고 벌금과 변호사비 등의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정민은 회사에 복직하지도 않고 사표를 냈다. 남편이 공금 횡령으로 옥살이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겠는가 싶었다. 그리고 조금 남는 돈과 비상금을 갖고 경북 청도군으로 왔다. 이 뒷수습 과정에도 시어머니나 작은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알면 내가 뭘 했냐며 악담이나 할 것이고 작은아버지가 알면 교도소 면회까지 가서 호통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시댁도 멀고 작은아버지도 찾지 못할 낯선 곳으로 온 것이다. 모든 연락을 끊고 순두부 식당을 하면서 남편의 옥바라지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혼자 뒷감당을 시작했다. 6.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 진우도 출감했다. 처음에는 반갑고 좋았다. 진우는 주방일을 거들거나 청소를 도왔다. 그의 건강은 무척 좋았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어느 장기소의 권유로 운동을 많이 한 덕분이었다. 그 사람에게 운동과 단전호흡을 배우고 술, 담배까지 끊었으니 체격이나 체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전과가 있으니 아무 곳에도 취직을 할 수 없는 거였다. 게다가 사람들이 슬슬 피했기에 커피 한잔 나눌 친구조차 없었다. 진우는 외로웠다. 아내 따라 교회에 나가보았지만 모두 수군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자격지심이 심해지고 대인 기피 증세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정미 외에는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진우는 오랫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 두 잔으로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 가서 두 병이 되었다.
수량이 늘어나면서 조사도 부렸다. 마구 울거나 욕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그런데 술만 깨면 거짓말처럼 부드러웠다.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었다. 오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내가 너무 힘들어. 정미야, 미안해. 이제 술 안 마실게. 정미가 간곡히 말하면 본래의 선량한 얼굴로 돌아오지만 그것도 작심삼일이었다. 술을 깨면 남자 천사지만 술을 마시면 천하의 망나니로 변했다. 정미는 진우가 답답해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아기를 가지면 나아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갓 마흔밖에 안 된 진우는 어느 틈엔가 발기부전의 상태로 변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조차 안 되니까 진우의 포악질은 더 심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욕설과 물건 부수기를 반복해도 정미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 얼마 후에는 조여사가 찾아왔다. 조여사는 아들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처음으로 구속 사실을 알고 기절할 뻔했다. 거기서 교도소로 찾아가서 진우의 청도 주소를 겨우 알았다. 진우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모두 실토했다. 도박, 공금 횡령, 구속, 해고 등의 과정을 다 말했다. 진우는 속이 후련했으나 조여사는 속이 탔다. 조여사는 정미에게 도끼 눈을 떴다. 넌 어찌 된 애가 이렇게 되도록 연락도 안 했니? 어머님, 전 저희끼리 해결한다고 생각. 너희끼리 해결한 게 이 모양이니? 조여사의 분노 표현은 대단했다. 아기 못 낳는다고 집안의 대를 끊으려니라 했다. 진우의 남성성에 문제가 있음을 모르니까 모든 게 정미 탓인 줄 안다. 고급 인력인 아들에게 시골 순두부 식당이 웬 말이냐고 소리 질렀다. 서울로 오면 사업 자금을 주겠다는 말도 했다. 단, 정미와 이혼하고 오면 재혼까지 시켜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진우와 정미는 묵묵히 듣기만 했고 한참 퍼붓던 조여사는 찬바람나게 상경해 버렸다. 본래 약질인 정미는 장사만 해도 힘든데 진우 뒤치다꺼리와 시어머니의 말 폭탄까지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웠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생각되었다. 진우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가슴이 바위덩이처럼 무거웠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손까지 떠는 중독의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정미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풀 찾는 염소처럼 찾았다. 정미가 시장 다녀왔다고 말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이 다 되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몰아세웠다. 시장에 가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를 따지고 누구를 만났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어처증의 전형적인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정미는 화가 났지만 시끄러운 게 싫어서 꾹 참았다. 정미는 꿈이 좀 이상해서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숙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면서 위독하다고 했다. 정미는 진우에게 말하고 가게를 하루 쉰다고 입구에 써붙였다. 그리고 같이 가겠다는 진우를 간신히 주저앉히고 혼자 나섰다. 정미는 술에 찌든 진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정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작은아버지를 보니 눈물부터 쏟아졌다. 작은 엄마, 왜 이렇게 되었어요? 어제 초저녁에 들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화물차에 받쳐서 그래서요? 훌쩍거리며 뜨듬뜨듬 들려주는 숙모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경운기를 몰던 작은 아버지는 달려오는 화물차에 받쳤단다.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단다. 또 경운기 손잡이에 가슴이 눌려서 CT를 찍고 검사 중이라고 했다.
지금은 의식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숨만 붙어있다고 했다. 정민은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왼쪽 집게손가락의 흉터가 보였다. 그것은 정미가 어릴 때 라면 끓여준다며 팔을 썰다가 칼에 베인 것이다. 정미는 그때 손가락의 피를 보고 집이 떠나가도록 울었던 기억이 났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의 굵고 거친 손가락에 살짝 입술을 댔다. 제법 오래 그러고 있었다. 잠시 후에 작은아버지가 손을 움찔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정미 왔냐? 알아듣기 쉽지 않은 웅얼거림을 정미는 용케 알아들었다. 네, 작은아버지, 저 왔어요. 너 얼굴이 어디 아프냐? 아니요, 오다가 멀미 좀 했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런 말 같았다. 작은아버지는 입술만 달싹거렸지만 정민은 입모양을 보고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 입술 언어를 끝으로 작은아버지는 말문을 닫았다. 정미의 멀미 이야기는 처음이며 마지막인 거짓말이었다. 예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서럽고 죄송했다. 그 밤에 작은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정민은 목 놓아 울었다. 운 것이 아니라 모뚝 터진 것 같은 오열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정미의 절절한 통곡과는 달리 장례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참례하여 단촐하게 마쳤다. 코로나 탓으로 조문객도 별로 없었기에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욱 쓸쓸했다. 정민은 진우에게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 진우가 알면 오겠다고 할 것이 뻔해서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 오면 장례식장에 놀린 술을 마다할 리 없고 그러면 엉망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냥 곧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만 한번 보냈을 뿐이다. 정민은 돌아와서 진우와 크게 다투었다. 진우는 왜 사흘이나 자고 왔느냐, 어디서 잤느냐, 전화는 왜 받지 않았느냐 따위를 추궁했다. 정민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나 진우는 처삼촌의 운명 소식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 장례식에 안 왔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느냐 등등의 원망을 만리장성처럼 길게 했다. 진우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며 술을 마시고 회사 사람들과 교도소 사람들에게 욕을 해댔다. 그러다가 아무 물건이나 마구 던지면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절대로 정미를 때리지는 않았다. 정미는 전혀 대꾸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가끔 조여사가 와서 정미의 속을 들쑤셨다. 부모 없이 살아서 그렇다. 신랑 하나 컨트롤도 못하느냐. 나머지 대를 끊을 연 따위의 저주성 폭언을 해댔다. 그럴 때 진우는 슬그머니 나가버리고 정민은 쓰다달다 말이 없었다. 오늘은 조여사가 진우에게 먼저 퍼부었다. 왜 이러고 사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새 출발해라 등등의 망발을 쏟았으나 진우 역시 대꾸하지 않았다. 속 끓는 조여사는 물 한 잔 마시고 가버렸다. 7. 재미없고 희망도 없는 시간은 흘렀고 정미도 눈가의 주름이 조금씩 보였다. 자꾸 눕고 싶고 언제나 몸이 무거웠다. 그 모습을 보고 주방 언니가 새벽에 약수터 다니니까 좋더라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 언니는 50대 초반인데도 30대의 몸매와 얼굴색이었다. 정미는 이튿날부터 새벽마다 약수터에 다녔다. 근처에 사는 언니가 집에 오면 정미 차로 함께 갔다. 정미는 조언물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는 맑은 공기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졌다. 몸에 탄력성이 생기니까 기분도 밝아지는 듯 했다.
얼마 후에는 정미가 입덧을 하고 태기도 보였다. 그러나 정미가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진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신은 발개가 안 되어 관계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의심이 생겼다. 그때 마침 중소자영업자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나왔다. 정미는 돈 생겼을 때 낡은 시설을 좀 바꾸기로 했다. 주방언니에게 인테리어 청경일 사장을 소개받았다. 천 사장은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용모였다. 정민은 주방언니를 퇴근시키고 천 사장과 탁자에 마주 앉았다. 내부 도면을 사이에 두고 그림을 그려가며 의논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진우가 수상한 눈으로 주위를 기웃거렸다. 얼마 후에 천 사장이 나가자 진우가 정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누구야 저 남자는? 정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눈길도 주지 않았다. 흥, 서방이 이 모양이라고 이제 2호 서방 구했나? 정미는 또 말하지 않고 그냥 노려보았다. 요새 입덧을 하더니 저 새끼와 붙어먹었냐? 정미가 또 대답하지 않으니 진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보기는 뭘 봐 이년아. 진우가 욕을 하며 정미의 뺨을 때렸다.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었고 정미는 눈앞에 별이 번쩍했다.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웠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정미였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욕설도 한 번 듣지 않고 살아왔다. 정미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억울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우는 6월 장마철의 뇌성병력처럼 날뛰었다. 2호 서방 맞지? 대답해 이년아. 이년아 하지마 이 새끼야. 정민은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릴 정도로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실갱이가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진우가 술을 몇 잔 더 마시고는 조용해졌다. 진우는 골아떨어졌고 정민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다. 식당은 공사를 시작했지만 정민은 이틀 동안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흘째는 나가야만 했다. 산부인과에 가보니 상상 임신이라 했고 그 사실을 진우에게 카톡으로 알렸다. 마주보고 말 섞기도 싫었다. 그날 늦은 밤에 진우가 머쓱한 얼굴로 사과를 했다.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민은 좀 망설였지만 이번 주말이 진우 생일인 것을 기억해내고 그 점에서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작은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놓아버리자고 다짐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에는 매달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은 좀 더 밝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면서 그가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야겠다. 다음으로는 식당 일에도 더 정성을 기울여야겠다 등인데 이런 일들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젠 콧노래도 자주 부르고 누구를 만나든지 잘 웃곤 했다. 진우의 생일날에도 선물은 물론 케이크와 와인으로 오붓한 파티까지 했다. 모처럼 기분 좋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와인 건배가 끝이 아니었다. 진우는 맥주 딱 한 잔으로 연결하여 소주 한 잔으로 가더니 결국에는 설거지 대야의 수세미처럼 되고 말았다. 정미가 술병을 뺐으니까 진우는 화를 냈다. 야, 최정미, 술병 일이네. 아니, 이제 그만 마셔. 괜찮아, 애수가가 이 정도야 뭐. 아니야, 오빠는 애수가를 넘었어.
애수가를 넘었다고? 내가? 그럼 난 뭐야? 송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혀꼬부러진 사람과는 말하기가 싫었다. 말해보아. 애수가 아니면 뭐야? 빨리 대답해. 진우가 정색을 하고 소리치자 정민은 기어이 말해버렸다. 오빤 중독자야. 뭐? 중독자라고? 좋아. 그럼 애수가와 중독자의 차이가 뭐야? 자신의 의지력으로 조절이 되는가 여부야. 애수가는 건강을 위해서 술을 참을 수도 있지만 중독자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든.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빵꾸 났어?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야야, 이거 왜 이래? 나도 참을 수 있다고. 좋아, 그럼 그만 마셔. 아니, 오늘은 다르잖아. 오늘은 천하의 하진우 생일이고. 흥, 브레이크 고장이네. 그럼 마실 사람은 마시고 잘 사람은 자야지. 그 말을 남기고 정민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버렸다. 10초도 안 되어 진우가 문을 두드렸으나 정민은 열어주지 않았다. 한참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는 발로 찼는지 소리가 요란했다. 정민은 이러다가 문을 부수겠다 싶었다. 아이 정말 왜 그래?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 눈에 불이 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프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았다. 그냥 이제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8. 정민은 오전에 병원부터 다녀왔다. 다행히 시신경의 손상은 없다고 해서 주사를 맞고 3일분 약을 탔다. 집에 와서 배낭에 물통을 챙겨 넣으며 부시럭거리는 동안에도 진우는 계속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며 정미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정미는 칠보기를 차에 태우고 약수터로 가면서 생각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더 힘차게 움직여야 한다. 빨게 꿋꿋이 살아야 자존심을 살리면서 시어머니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 그래야 돌아가신 작은아버지도 좋아하실 것이다. 정민은 작은 주먹을 꼭 쥐었다. 약수터에 도착해서 칠보기를 내려주고 물 받는 중에 명규가 온 것이다. 그러나 밝고 꿋꿋하게 살겠다던 다짐은 명규가 말한 아이고 조심해야지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다.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너무 생각나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 울음이 좀 진정되자 자신의 이야기를 달팽이 걸음처럼 천천히 풀었던 것이다. 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명규도 여러 번 화가 나거나 울컥했다. 명규는 이혼을 권유하고 싶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매를 맞아가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의 개인사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가까스로 흥분을 참았다. 더구나 이제 겨우 두어 번 만난 사람 아닌가. 그저 꾹 참고 살면 머자나 좋은 날이 있을 거라며 위로와 덕담만 했다. 칠복이는 저쪽 참나무에 묶여있는 삼손에게 가서 쫄랑거리며 놀고 있다. 그때 주차장에 들어온 택시에서 환한 표정의 진우가 내렸다. 술 취한 그의 눈에 정미와 다른 남자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는 달려들어 정미의 머리채를 잡고 차 쪽으로 끌어가려 했고 정미는 악을 쓰며 버텼다. 칠복기가 달려와서 깡깡대니까 진우는 사정없이 거둬차 버렸다. 칠복기가 깨갱하며 멀리까지 튕겨나가자 삼손이 낮은 소리로 어르렁거렸다. 그것은 공격 직전의 경고성 신호다. 야, 약수터 갔냐니 왜 이리 늦나 했더니 외간 남자와 놀고 있네? 아야, 이거 놓고 말해. 정미가 버티면서 말했으나 진우는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
정민은 질질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명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나섰다. 보시오 젊은이, 그 손 놓고 말로 해요 말로. 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진우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다. 명규는 진우의 강렬한 눈빛과 우람한 몸 앞에서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미가 자신과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방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조용히 대화로 풀자는 거지요. 글쎄 당신이 뭔데 나무 부부싸움에 끼어들. 아야! 진우는 비명과 함께 정미를 세게 밀쳐버렸다. 명규와 신랑이 하느라 약간 느슨해진 순간에 정미가 진우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다. 진우는 더 화가 나서 수염에 불붙은 산적처럼 날뛰었다. 이 씨발년아 죽을래? 하면서 마구 때렸다. 명규는 뒤에서 진우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진우의 뿌리치는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명규가 저만치 밀려가서 쓰러지자 삼손이 천둥소리처럼 지저댔다. 분을 못 참은 진우가 명규를 깔고 앉아서 마구 때리며 소리 질렀다. 이 영감탱이 전연 삼오서방이지? 명규는 깔려서 고스란히 주먹질을 당하며 바로 그때 줄을 끊고 달려오는 삼손을 보았다. 삼손은 비호처럼 달려들어 진우의 뒷목을 물었다. 명규와 정미가 아무리 떠들어말려도 삼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칠복이는 저만치서 오들오들 떨기만 할 뿐이다. 진우는 1분도 못 되어 정신을 잃고 쭉 늘어졌다. 명규가 삼손을 뒤에서 껴안고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삼손, 이제 그만해. 됐어. 명규는 끊어진 계수를 얼른 연결하고 119에 신고했다. 오늘은 진돗개의 충성심이나 용맹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정미가 연두색 손수건으로 진우의 상처 부위를 수습하고 있으려니 멀리서 구급사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